이 제품 요즘에 천천히 조금 인기가 생기고 있던데 이 제품을 구매한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 그 지금 영상 보시고 바로 구매 절대 누르시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곧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소식을 곧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제가 최근에 키보드 리뷰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 우팅의 경쟁이 되는 모델들 리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우팅에 있는 래피드 트리거라는 기능이 굉장히 발로란트에서 영향이 크다, 그래서 많이 바꿨는데, 우팅이 정말 좋긴 하지만 국내 정발을 한 제품도 아니고 해외에서 구매를 한다고 해도 배송기간도 뭐 최소 한 달 이상, 그리고 가격 자체도 총 합쳐서 한 30만원 정도를 소비를 해야 구매를 할 수 있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제품들, 국내 정발한 제품들도 리뷰를 하곤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드렁크 디어의 A75라는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 친구, 일단 첫 번째 가격부터 말씀드리고 가야겠죠. 원래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올라서 약 17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뭐 쿠폰까지만 해가지고 막 가격을 더 줄이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 일단 정식 기준에서는 약 17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우팅 기준에서 거의 반값에 가까운 제품입니다. 제품 나온지는 오래됐고 제가 구매한지도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딱히 추천을 드리기는 애매한 제품이었었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준단 말이에요. 최근에 나온 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드디어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추천 반열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친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보면 배열 자체는 우팅보다 실사용하기는 훨씬 더 좋은 배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팅 같은 경우는 미니 60% 배열이라서 방향키조차 없는 배열입니다. 기본적으로 매핑이 되어 있는 게 FN을 누르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방향키를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방향키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유저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 F열을 좀 사용을 해야 되는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발로란트나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그런 FPS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 드렁크 디어 같은 경우는 75% 배열입니다. 75% 배열은 이제 방향키 다 있고요. 여기 6개 있는 거 있죠? 딜리트, 뭐 인서트 뭐 있는 그 배열 중에서 일부 키만 이렇게 나온 걸 붙여놓고, F라인도 이렇게 전부 다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5배열들은 대부분 요 노브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노브 탑재 안 한 배열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75% 배열이 정규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사들이 지들 마음대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드렁크 디어가 사용하는 요 배열을 꽤나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DK1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그나마 기능을 칠 수 있는 75% 배열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실사용을 해보고 그 생각은 접었습니다. 왜냐? 이 F라인이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져 있는 게 은근히 불편해요. F2를 이걸 누르게 됩니다. 계속 탱키리스 배열이란 이 일반적인 정규 배열 안에서 적응이 되신 분들에게는 조금 불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키가 여기가 아니고 이 안쪽으로 당겨져 있는 게 의외로 거슬려요. 공간을 띄워놓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적응하기는 할 만한 친구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제가 구매한 거는 화이트 색상의 ABS 키캡이 달린 걸로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구매할 때는 PBT 키캡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좀 예전에 사가지고. 근데 이 ABS 키캡 퀄리티가 좀 별로예요. 진짜 싸구려 좀 얇게 나와가지고 까끌까끌한 느낌도 거의 없고 너무 이 매끈매끈한 느낌에다가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구매하실 때 ABS 키캡 버전 말고 PBT 키캡 버전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키캡이 달리지 않은 베어본으로도 파는데 그 베어본을 사서 키캡을 뭐 국내에서 아이페이라든지 뭐 고스트 저지라든지 뭐 그런 저렴한 키캡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달아주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빌 자체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느껴지는 게 이 키캡 말고도 이 하우징이 좀 아무런 형태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뭐 썩 그렇게 이쁘진 않고, 여기 베젤 자체도 좀 넓거든요. 그렇게 이쁘진 않고 좀 싼 느낌? 여기 아래 베젤도 보시면은 엄청 넓죠? 얘는 좁잖아요? 그리고 우팅 얘 지금 알루미늄 하우징 한 것도 좁고, 그리고 USB 포트 꽂는 것도 여기 아무런 처리도 없이 포트만 하나가 있으니 딸랑 있으니까 더 안 이쁘기도 하고요. 진짜 생짜 플라스틱만 그냥 몰딩 이렇게
그래서 나온 그런 느낌. 이 키캡 말고 스위치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해요. 보통 제가 홀리팩트, 그러니까 자석축 기반을 사용한 친구들이 어디 회사 제품이 많이 나왔다? 게이트론사의 KS20이라는 그 스위치 기반으로 제작이 된 자석축 스위치 제품들이 대부분 탑재가 돼 있고, 뭐 진짜 저렴한 거는 오테무 거도 달려있긴 한데, 이 친구는 좀 특이해요. 그냥 자체 제작인 것 같아요. 또 근데 회사가 라에사 있죠, 라에사. 레이저 거 휠 있잖아요. 그 회사 로고가 달려있어요. 다른 애들은 자석이 밑에서 동그란 게 올라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 게이트론 그 기반으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옆에서 올라오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달려있긴 한데 자석이 약간 누워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특이한 구조? 센터에서 걔들은 자석이 내려오는데 얘는 센터가 아니고 이렇게 한쪽 라인에 치우쳐져서 자석이 달려있고요. 그래서 그런가? 여기 센서도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뜯어보면은 센서도 치우쳐져서 달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애들이랑 호환도 안 돼요. 얘는 그것도 없어요. 고리도 없습니다. 그 다른 애들은 이렇게 양쪽에 그게 있거든요. 스위치가 안 움직이게 이렇게 픽스 되는 게 있는데 얘는 센터에 이제 기둥만 따로 있어가지고 이 기둥이 들어가서 고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스위치 자체는 엄청 막 좋다는 느낌도 아닌데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왜냐면 그 KS20 기반의 친구들은 보면은 워블이 좀 심해요. 이렇게 손가락 올리고 이렇게 움직여봐도 키캡이 덜렁덜렁 거리고요. 눌렀을 때는 좀 더 심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덜렁덜렁 하는 게 좀 덜하고 눌러서 하면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워블 자체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팀 같은 경우는 그냥 워블이 느껴질 정도란 말이에요. 쓸 때 약간 스위치가 흔들린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딱히 없습니다. 실사용을 제가 업데이트 되고 나서 조금 해봤었는데 기판 응답 속도만 순수하게 비교했을 때는 FX 프로 미니보다 살짝 아래이긴 하지만 FX 프로 나머지 시리즈에 비해서는 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충분히 기판 응답 속도만 따져도 굉장히 높이 올라왔다. 눈쟁 DB 기준에서는 1티어급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2티어급 좀 아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판 응답 속도 말고 사실 아날로그 스위치라면 중요한 게 뭐다? 이 아날로그 스위치의 위치를 인식하는 정확도, 그리고 이걸 조금 낮게 세팅했을 때도 채터링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지, 요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펌웨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부분에서 이 친구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게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입력 지점 설정이 0.4mm, 그리고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0.2mm까지 최소로 세팅이 가능했었는데 요 수치로 설정을 했을 경우에 입력 지점은 0.35mm, 그리고 래피드 트리거 양쪽 떼는 거랑 중간에 다시 누르는 거 둘 다 0.2mm로 정확하게 계측이 됐습니다. 사실 누르는 거는 거의 뭐 오차범위 내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잘 측정이 됐고, 이 당시에는 채터링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최소치로 설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 처음에 이거 펌웨어 업데이트 전에도 찍어봤을 때 뭐야 이 가격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정밀하게 계측이 되는 친구가 없는데, 심지어 우팅보다도 더 이제 옵션 값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좋았었고요. 이 업데이트 되고 나서 입력 지점이랑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더 낮게 설정 가능하게 패치가 됐는데, 제일 낮게인 0.2mm로 세팅을 했을 경우에 0.35mm로 동일하게 계측이 됐고요. 래피드 트리거 기능 같은 경우는 제일 낮은 0.1mm로 설정을 해도 0.15에서 0.2 사이 수준으로 계측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0.1mm로 세팅을 하면은 입력단에서 채터링 이슈 생겨요. 아까 전에 제가 0.2mm에서 0.35mm로 인식이 된다는 거는 채터링이 안 생기는 설정으로 바꿨을 때 기준이고, 0.1mm로 세팅을 했을 때는 실제로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는 0.45에서 0.5mm 수준까지 내려가야 정상적으로 인식이 됐고요. 인식이 제대로 되기 전부터 0.3mm 요 사이 구간에서는 채터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요건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0.1mm로 세팅을 했을 때고, 0.2mm로 세팅을 변경을 하면은 요 채터링이 아예 사라지고 아까 실제 입력이 0.35mm로 인식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0.2mm로 세팅을 했을 때 이제 실제로 떼는 건 0.15mm까지만 올라와도 떼는 걸로 인식이 됐고요. 다시 중간에 입력이 되는 거는 0.2mm로 정확하게 옵션에 맞게 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어요. 그냥 입력 지점 자체를 0.2mm, 그러니까 최소치로
인치로 설정을 했을 때 0.35mm에서 인식이 된다고 했는데 사용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한 0.7에서 0.8을 내려가야 인식이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게 그 터모드라고 약간 우측에 그 타이칸 모드 같은 그런 모드가 있는데 응속이 더 빨라지는, 근데 그 모드를 사용했을 때 그 이슈가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어요. 이게 굉장히 비주기적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한번 발생을 하면은 계속 발생을 해서 USB 전원을 뺐다 꽂아서 초기화를 시키면은 다시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요거는 지금 펌웨어에서 버그가 아직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업데이트 해주겠죠? 그리고 눈쟁DB 테스트에서 추가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동시치기 테스트라고 해서 리듬게임 그 이지톤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13개 키를 동시에 눌러서 동시에 눌리는 게 어느 정도 판정선에 맞게 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을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인게임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뭐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는 괜찮지만 정확한 테스트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 제작을 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수치로 그 동시치기 부분을 보여줄 수 있게 제작을 했는데 이 친구가 아날로그 키보드들의 평균 수준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동시입력 부분에서는 아까 그 터보모드 켰을 때도 이슈가 없기 때문에 터보모드 껐을 때는 당연히 이슈 없이 전체 키 아주 잘 입력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은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단점을 조금 더 얘기를 해야겠죠. 키캡 말고 키 매핑 기능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키 매핑 기능이 있긴 해요. 최근 업데이트가 되면서 웹버전 우팅 마냥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 방식으로 바뀌고 아직 기능 구현이 덜 되는지 매핑 기능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매핑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프로그램 설치해서 쓰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사실 응답 속도를 포기를 하고 매핑 기능을 얻는 거는 굳이?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웹버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이 아날로그 키보드들 사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 특정 게임에 특화한 입력 지점이라도 래피드 트리오 기능을 셋업을 해서 사용하기 위함이잖아요. 웹버전 페이지에 들어가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미완성이라서 그냥 그 프로파일을 누른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프로파일 누르고 세이브를 해줘야 바뀝니다. 근데 세이브를 하면 또 터보 모드 기능은 또 따라 안 오기 때문에 좀 더 추천드리는 거는 프로필을 누르고 터보 모드를 껐다 키면은 적용이 돼요. 세이브를 안 누르셔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나중에 뭐 완성되면 그냥 프로파일 누르면은 바뀌긴 하겠죠. 아무튼 조금 지금 불편하기는 하다는 거. 뭐 기본적인 기능 조금 더 알려드리면은 FN2랑 플러스 T를 누르면 터보모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웹페이지에서 하셔도 되지만 이걸 이용해서 그냥 키보드 내에서 단축키로 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 하실 때 FN2 플러스 W를 눌러가지고 이 윈도우 모드로 바꿔주셔야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아, 이 친구 펌웨어 업데이트 진짜 꾸준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가격이 비싼 제품이 아닌데도 우팅 같은 경우가 유저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이유도 이런 사후 지원. 저 초기에 구매했을 때 우팅 2H 진짜 저평가했었거든요. 근데 펌웨어 업데이트가 하고 나서 지금 2H도 괜찮아졌어요. 60H 같은 경우도 초반에 굉장히 구렸었는데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래피드 트리거 기능 정확성, 해상력 부분도 굉장히 좋아졌고 대부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약간 얘가 두 번째 우팅 같은 느낌으로 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고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판매하는 게 공식 페이지가 총 두 군데가 있습니다. 완전 공식 페이지가 있고 알리 쪽 판매 몰이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할인 코드 같은 경우를 뭐 인터넷 잘 찾아보면은 뭐 있거든요. 그런 거 넣어가지고 가격을 좀 싸게 살 수 있다 뭐 그 정도? 근데 배송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좀 많아요. 그리고 가격 자체도 좀 더 비싸기도 하고 이 PBT 키캡 제품 가격이 10달러 더 비싸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시면 PBT 키캡 버전도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지금은 알리익스프레스 쪽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메인 판매 페이지 들어가면 할인 코드도 추가로 사용하시면은 국내 직배송 지원해서 17만원 정도를 주시면은 제 PBT 버전도 바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75% 배열 말고 65% 배열 제품도 이제 프리오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안 파고요.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프리오더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 지금 영상 보시고 바로 구매 절대 누르시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곧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소식을 곧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급한 거 아니시면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정말 싸게 들고 올 겁니다. 반드시 기다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이 우팅 그리고 요 드론 코디어
밖에 없어요. 7 시리즈는 사실 기능이 한 80%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90%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절이 불가능해서 그 채터링 이슈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채터링 생기는 게 타자를 칠 때나 이슈가 있는 거지 인게임에 들어가면은 이 채터링이 발생되는 게 큰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캐릭터가 누른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쓴다고 해서 바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따다닥 입력을 한다고 해서 캐릭터가 따다닥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따다닥 눌리거나 따다닥 떼져도 캐릭터 움직임은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번 떼거나 한 번 눌린 거랑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슷하게 체감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이슈가 있는 게 맞지만 실사용하는데 엄청 큰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이제 요거 나 별도로 리뷰 안 할 거예요. 요거 이제 아코의 모드 007 PC 7주년 제품인데 아코 모드 007 PC에다가 ADC랑 기타 뭐 소자들을 몇 개 더 붙여가지고 자석축이랑 기계식이랑 둘 다 사용 가능하게 만든 제품인데 요게 초기에 이슈가 좀 컸잖아요. 막 벽돌 대고 하는 이슈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 벽돌 될 땐 펌웨어 업데이트를 안 하고 벽돌 이슈 해결된 뒤에 펌웨어 업데이트 하고 나서 그 당시에 테스트를 했었고 그때 해결되고 나서도 응답 속도 이슈가 있었어요. 응속이 좀 많이 느렸습니다. 기계식 부분이 한 10ms 정도 되는데 그 자석 부분이 뭐 한 30ms인가 막 늘어났어가지고 아 이거 리뷰 절대 안 해야겠다 했었는데 최근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또 자석축 응답 속도가 기계식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좀 따라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스위치 자체도 오테뮤 자석 스위치 들어가 있어서 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스위치거든요. 자성도 약하고 그래서 굳이 저 돈 주고 쟤를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쟁 DB 기준에서는 탈락인 제품이고 요거 두 개 제품밖에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 제품 요즘에 천천히 조금 인기가 생기고 있던데 이번 영상이 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곧 이제 더 좋은 아날로그를 사용하는 자석축 제품들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거를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냐면 이미 제가 쓰고 있어가지고 좀만 참으시면은 더 좋은 제품도 나올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 제가 아까 구매하지 말라고 했죠? 더 빨리 올 예정입니다. 더 빨리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그거 해서 올 거기 때문에 구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으세요.